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늘 영상은 되도록이면 나레이션을 줄이고 현장 영상 녹음 그대로 좀 내보내겠습니다. 현재 지금 경계선 높이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를 지금 지게차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유로폼을 깔아주셨어요. 유로폼은 아무 힘이 없거든요. 지게차를 밟아가지고 다 부서지기만 하고 오히려 지게차가 파손이 될 수가 있어요. 저 아래로 내려가서 저 앞에 있는 냉장고를 실고 나와야 됩니다. 차가 좀 똑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약간 대각선으로 틀면서 내려가려니까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여기서 툭 떨어지면 잘못하면 벽을 뚫을 수도 있어요. 지게발로요. 저 밑에 떠야죠? 맨 밑에? 같이? 아니 밑에 파이프 같이 뜨는 거 아니야? 밑에 네. 파이프 같은데? 어디를 떠야 될지 직접 한번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고 걸리적거리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디를 떠야 될지 양쪽이 잘 안 보여갖고 좀 봐달라고 요청을 하는 중이죠. 이제 이게 잘 떠졌나 확인한 다음에 지게차 180도 돌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헨스가 있어갖고 헨스 높이 이상 올려야 되죠. 위에 올릴 때 전선 걸리는 거 없나도 잘 봐야 됩니다. 돌려서 앞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보자. 높이 들어보면 잘 떠져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잘 보이죠. 만약에 돌기 전에 이게 잘 안 떠졌다면 지게발 더 집어넣던지 그래야 돼요. 많이 들어갔나? 비교적 안전하게 잘 들려 있어갖고 조심조심해서 지금 지게차를 돌리고 있습니다. 일단 나오세요. 나와. 바람은 다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물건 들고 지게차 회전하고 그러는데 옆에 계시면 안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후방감지기 엄청 삑삑거리죠? 후방감지기 도움 없었으면 이거 회전하기 힘들었어요. 너무 좁아갖고선. 후방감지기가 제 다른 또 감각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제 지게차의 눈이랍니다. 뒤에 달린 눈. 이거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걱정하면서 조금 한번 일단 앞으로 가보는데요. 이게 불편해갖고 도저히 안 내서 차에 실고 비스막이라도 실고선 다시 나가서 똑바로 실어주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어때요? 꺾어도 돼? 꺾어도 돼? 내가 나가야지. 아니 여기서 어떻게 있어? 다리 안 빠지지. 일단 비스듬히 얹을까 하는 차에다가 일단 여기서 비스듬히 얹은 다음에 일단 비스듬히 얹자고 그러면 내 일단 빠꾸랄 테니까.
항상 안전한 방법이 있으면은 무조건 그 조금이라도 안전한 방법을 택하는 게 정석이죠.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물건은 대각선으로 실어줘야지 제 지게차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캠의 위치를 한번 변경해 볼까요? 조금 더 잘 보이도록요. 좁은 골목길 화물차가 후진 완료했습니다. 오늘 화물차 사장님 그래도 이 일머리를 잘 하시는 분이라서 저랑 이렇게 손발이 좀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죠. 이거 어떤 분은 지게빨도 제대로 못 놔줘갖고 몇 번을 아주 제가 답답해 죽는 적도 있어요. 좀 더 밀어줘야지. 이걸 대각선으로 실게 되면은 화물차 양쪽으로 지금 튀어나와갖고 그 좁은 골목 빠져나가기가 또 쉽진 않죠. 제대로 얹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걸렸어, 걸렸어. 이 정도는 나가잖아. 나갈 수 있죠. 근데 발이 빠져야 된다고. 지게차 약간 틀면서 빼야 되기 때문에 발빼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공간이 넓지가 않아 갖고요. 하여튼 조심조심해서 한번 빼보겠습니다. 꺾어도 돼요? 안 걸려 봐. 아까 조금만 뒤 붙어 봐요, 붙어. 빠졌잖아. 빠졌지? 이제 화물차 사장님이 요 골목길만 잘 빠져나가고 제가 저 경계선만 잘 타고 올라가면은 절반 이상 작업 끝난 거죠. 이런 작업도 되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지금 이 화물차 사장님하고 저하고 거의 둘이서 실크 내리고 하잖아요. 이거 하주분은 지금 구경만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거 참 문제가 있어요. 애매모호해요. 영업용 지게차라는 게. 그렇다고 여기까지 갔는데 안 하고 올 수도 없고 조심조심 실고 내려야 되는데 이 책임 소재가 되게 진짜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게 만약 자가용 지게차 같았으면은 물건이 망가지든 도로가 파손되든 다 이제 회사에서 책임을 지겠죠. 근데 이게 영업용 지게차 같은 경우 그런 조그만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의 책임이 지게차와 화물차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게차, 영업용 지게차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요. 조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저 화물차 사장님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와서 안 실을 수는 없고, 실어야 되는데 화재분은 뭐 구경만 하고 계시고, 지게차랑 화물차가 둘이서 손발 맞춰서 그냥 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작물 같은 거 운반할 때 도비하시는 분하고 하면은 지게차가 되게 편해요. 화물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이 발 넣으는데 넣어주고, 내리려는데 내리고, 또 어떻게 실으라면 실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지게차가 책임 소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벽돌 파레트나 이런 공사자재 같은 거는 뭐 그냥 별거 없잖아요. 실고 내리는데. 근데 이렇게 애매한 것들은 그 도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야지만 저희도 훨씬 좀 안전하고 편하게 뜰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하나 옮기기 위해서 도비하시는 분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저 하주 입장이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 화물차와 지게차를 부르는 거죠. 지게차랑 화물차 와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게 실을 수 있으면 실는 거고, 아니면 조금 위험하지만 한번 실어보겠다고 실는 수도 있고. 내가 모든 판단은 그 본인의 몫이죠. 내가 한번 실어보겠다고 실었는데 사고가 나거나 파손이 되면은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위험할 것 같으면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또 정 위험할 것 같으면은 그 화재분한테 얘기를 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다, 근데 한번 실어볼까요? 그래서 뭐 책임지지 않고 오케이 하면 실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돌리는 게 현명한 겁니다. 이 도로는 행주산에서 올라가는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막하고 작업하면은 차들이 엄청 막혀버려요. 지금도 잘 동영상에 표현이 안 돼서 그런데 그 물건만 뜰라면 차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도로에서 작업하게 되면은 신경 쓸 게 하나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게 넓은 주차장이나 공터 같은 데서 작업하면은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작업도, 양쪽에 차들이 막 있으니까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왕복 2차선 도로 제가 다 막아버리니까. 저 앞으로 가야 냅두지. 이런 데서 제가 승용차나 뭐 버스 입장일 때 이렇게 앞에 작업하고 있으면은 보기 한 몇 분 되지도 않아요. 1, 2분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길까요? 엄청 길잖아요. 우리가 기다려보면 아시지만. 그건 막 짜증이 날 거예요. 저도 그런 걸 생각하니까 빨리 작업을 하고 싶은데 또 빨리 작업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미안한 거죠. 이런 작업은 마음 편안하게 느긋하게 해야 되는 작업인데 양쪽에서 차가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이 되게 급해져 버려요. 이제 요거 내려놓고 오른쪽에서 뜰려면은 밑에 받침대를 받쳐줘야 되는데 그거를 되게 깝깝하게 받쳐주시는 분도 있어요. 잘못 받쳐주면은 오른쪽에서 발이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받쳐줘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잘 모르세요. 지금 여기 화물차 사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저도 그냥 답답한 게 없네요. 지금 보시면 노란 줄이 고인목입니다. 세 개만 맞춰주면 되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받쳐줄 때 이 지게차 뺄 수 있게만 받쳐주지 집어넣을 수 있게 받쳐주진 않아요. 그리고 잘못 받치면 제가 엄청 답답하답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고인목 받쳐주는 것만 봐도 저분이 일머리가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아요. 나갔죠? 또 관광버스 나오는 거지. 이것도 들고 있으니까 또 관광버스가 하나 좀 대기하고 있네요. 야, 한 2분만 좀 늦게 나왔어도 제가 싫고 나서 나왔을 텐데 이게 참 짜증나죠. 그래도 뭐 제가 더 잘못한 거죠. 길을 막고 있으니까 일단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대로 피해갖고 차들 먼저 보내야 되겠습니다. 애들이 앞으로 더 나가기 차 나가기.
아, 하주분이 지금 옆에 좀 제 지게차 좀 컨트롤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하물차 사장님이 이거 진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차도 막아주고 차도 보내주고 이 고인목도 고여주고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거 사실은 이거 잘못되면 우리 둘이 책임져야 되는데 둘이 그냥 생존 하는 거죠. 원래 하주분이 컨트롤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도로로 나와버렸으니까 이제는 차를 막아버리고 어떻게든지 실어야 돼요. 이거 계속 이러다가는 오늘 내로 못 실을 것 같아요. 차가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하나인데 간단한 것 같지만 왼쪽에 보면은 왼쪽에 냉장고 손잡이도 있고 컨트롤 박스도 있기 때문에 바짝 붙일 때 조심해서 받쳐야 돼요. 너무 바짝 붙이면은 그게 파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대로 꺾으면 돼요? 간다? 어. 이런 냉장고는 보기보다는 되게 약해요. 어디 화물차 같은 데 부딪히게 되면은 파손이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단하지만 조심해야 될 물건. 뒤에 차들 계속 지나가죠. 저 외에도 버스도 대기하고 있어갖고선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안전하게 됐어요? 야, 저 컨트롤 박스 있다. 네? 뒤로? 됐어요? 이제 빨리 내려놓고 빨리 지게차가 빠져야 되겠죠? 지금 버스 기다리고 저분들도 짜증날 거예요. 길막하고 작업하고 있으면요. 이럴 때는 진짜 1분 2분이 왜 이렇게 길까요? 엄청 길이 느껴져요. 자, 이제 무사히 얹혀졌으니까 지게차 빨리 빼갖고 버스 지나가게 해줘야 됩니다. 버스에 사람들 많이 타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 마디씩만 욕해도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자, 버스 지나가죠? 그 뒤에 또 승용차 하나 지나가고. 이렇게 도로에서 작업할 때는 너무 위험 요소가 많아요. 그리고 뭐 도로 통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수신호 하는 사람도 없어갖고 화물차 사장님하고 둘이서 해야 된다는 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 영업용 지게차가 다 이래요. 6만원 간단하게 6만원 버는 것 같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이 6만원에는 이 위험요소, 사고요소에 대한 모든 책임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이라도 파손되면 6만원 못 받습니다. 오히려 물어줘야 돼요. 6만원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애초에 고난이도 작업은 요금을 더 책정하고 시작하시는 게 현명하죠. 감사합니다.